말이에요. 내용이 더 많아졌어.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한과의 내용이 더 많아졌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문법의 진행 속도가 여러분들 이전에 교육개정 바뀌기보다 한 학기가 더 빨라졌어. 이렇게 옛날 교재는 1학년 1학기 때 진행형 시제 요 정도까지 갔어. 뭐 대명사 했고 대명사하고 비동사하고 일반동사하고 진행형 시제 요 정도까지 갔어. 근데 니들은 과거 시제까지 가잖아 1학기 때. 원래 옛날에는 2학기 때 과거 시제 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생각할 때 문법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파트가 몇 개가 있는데, 뭐 수동태라든지 몇 개가 있는데, 현재 완료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현재 완료 시제하고 관계사라는 파트가 되게 어려운데, 옛날에는 이거 2학년 2학기 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니들 2학년 1학기 때 나와. 그러니까 니들 막 풀어진 마음에 막 놀다가 시험 안 친다 이러다가 이제 시험 딱 치기 시작하자마자 문법 파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시험 친단 말이야. 응?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권을 빨리 떼야지 2권에 있는 현재 완료 시제하고 관계사 파트를 들어갈 수 있고, 그게 1학기 중간고사 때나 시험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산책하듯이, 예? 알겠습니다. 산책하듯이 할 시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워크북 47이라고 왜 써놨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워크북. 아, 그 말이었구나. 아, 땡큐. 나 멍청한데 역시 여러분 학생들이 똑똑해서 다행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48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47에서는 뭔 얘기했냐? 정상적인 애들 얘기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카인드가 뭐로 바뀌는 거 봤다? 카인들리 되는 게 47에서 얘기했던 거야. 친절한, 친절하게. 됐습니까? 근데 48에서는 여기다 보다시피 fast나 late나 early 같은 애들, 어떤도 fast고 어찌도 fast라는 것도 쭉 모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란 뜻으로 late는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되는데요. 여기에 late summer는 어떤 여름, 늦은 여름이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도착했다, 어떤 도착했다, 어찌 도착했다. 그렇죠. 늦게 도착했다, 어찌 도착했다라고 그랬죠. lately 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lately란 뜻이 단어가 있는데 얘는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다 했죠. 이번 추석에 안 모인다 그랬고요. 최근에란 뜻이니까 같은 말은 뭐가 있다? 그렇죠. nowadays. 그 다음에 recently, 그 다음에 these days. nowadays는 다 붙였어야 되고요. these days는 these하고 days를 띄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late하고 lately 아무 관계 없다 라는 얘기 했고요. 뭐 hard하고 hardly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ard worker가 무슨 뜻이라 했지? hard worker. hard worker. 그렇죠. 부지런한 일꾼이라는 뜻이죠. 열심히 일하는 일꾼. hard도 뭐 여러가지 뜻이 있다 이런 것도 했고요. 자, 그러면 어딘가 틀렸으니까 don't go out lately at night. 오케이. don't go out 뭐 하지 마라. lately 언제? 최근에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언제? 밤에. 밤에 최근에 나가지 마라가 아니고 밤 늦게 나가지 마라겠죠. 그러니까 lately가 아니고 뭐가 되는다? don't go out late at night. 됐습니까? 그래서 late at night 통째로 익혀놓으면 되겠죠. 밤늦게 late at night. 됐습니까? 최근에 밤에 나가지 말라라는 이상한 말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나가지 말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iss Brown 한번 길어봤자 she죠. 그쵸? 됐습니까? Miss Brown이니까 Mr. Brown 아니죠. She drives her car fastly. 무슨 얘기하고 싶었다? Brown 씨가 뭐한다? drives 한다. what? 무엇을? 오케이. 어찌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보이고 있죠. fast 해야 되죠. She drives her car fas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ate하고 fast 형용사가 아니고 전부 다 뭐다? 부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comes to class. 그가 뭐 한답니까? 여기 승빈이는 아니죠. 그쵸. 문장의 내용상. 그쵸. 승빈이는 he comes to class very late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comes to class very early가 도대체 뭡니까? early죠. early. 매우 일찍 수업에 온다. he comes to class very early.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practiced basketball.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쵸. 농구 연습했죠. 거의 연습 안 했다 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그렇죠. They practice basketball hard 해야 되겠죠. 그리고 hardly를 굳이 이 문장에 써서 거의 연습 안 했다 하고 싶어. 그러면 hardly의 위치는 hardly가 무슨 부사니까? 빈도 부사니까 그들은 농구 연습 거의 안 했어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They hardly practiced basketball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 거의 농구 연습 안 했습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hardly를 쓰고 싶다면 위치는 빈도 부사의 위치에 들어가야 됐다. 뭐 강조하고 싶으면 분명 뭐 당연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 이렇게 쉼표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hardly they practiced the basketball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들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어떤 시인지 어찌 시인지 쓰라 그러면 끊어읽기 해보고 뭔 소린지 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Diamond is very hard의 뜻이 뭐니까? 다이아몬드는? 그렇죠. 그러면 hard의 뜻은 뭐고? 그렇죠. 딱딱한 이란 뜻이고 당연히 무슨 시다? 그렇죠. 어떤 시죠? 형용사죠. Hard diamond 하면 어떤 다이아몬드? 딱딱한 다이아몬드 단단한 다이아몬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다 외웠잖아, 그치? 그쵸? 제일 먼저 시작이 뭐였더라? 형... 하고 뭐였더라? 아, 다 까먹어. 아, 과학 수업 요새 안 하니까, 그치? 형... 금, 뭐, 금...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아, 순서대로 쭉 외워야 되는 거 있잖아, 그거. 어 모스 경독에 안 외웠어? 어? 모스 경독에 배웠어? 안 배웠어? 뭐 쪼개짐 깨짐 배웠어? 안 배웠어? 진짜 안 배웠어? 뭐, 퇴적암 그걸 배웠는데 모스 경독에를 안 배웠다고? 조흔색 배웠어? 안 배웠어? 이놈들이 모스 경독에 봐라 공부 진짜 안하네. 생전 처음 들어보는 표정입니다. 그게 뭐지? 광물 단단한 순서대로 해가지고 끝에 보면은 금광석이라고 나와요. 금광석 제일 단단한 거. 금광석이 영어로 하면 다이아몬드죠. 처음 들어본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저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죠? 금인데 왜 다이아몬드야? 그럽니다. 그냥 금강석이라고 공유명사로 이름 붙였다고요. 금이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ill studies hard all day. 그래서 누가 뭐합니까? Bill studies hard죠. 어찌? 열심히죠. 여기에 hard의 뜻은 열심히니까 hard가 하는 일이 이번에는 studies를 꾸며주고 어찌시죠. 부사죠.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all day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그 다음에 My brother wants a fast bike. My brother가 뭐한다? 원하죠? 뭘 바라요? 어떤 자전거? 빠른 자전거죠. 어떤 시죠? Fast가 하는 일은 bike. 형용사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요 1번하고 3번하고 형용사가 사용됐는데 하는 일은 다릅니다. 이 형용사는 비동사랑 합쳐져서 동사가 되고 있고 그걸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 그랬더라? 서술어가 된다 했죠. 어떻다가 되고 있고요.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된 형용사를 했습니다. 단단하니 단단하다 되는 걸 보고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했고요. 여기에 이런 걸 보고는 무슨 한정적이라 했죠. 이 세상 모든 자전거를 다 원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자전거를 골라서 원하고 있죠. 한정시키는 게 뭐예요? 한정식 하면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한정식 말고요. 뭔가를 제한을 두는 걸 보고 한정이라고 그러죠. 한정. 그래서 모든 자전거가 아니고 어떤 자전거를 원한다? 빠른 자전거를 원한다. 느린 자전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자전거에 이 세상 모든 자전거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 중에 어떤 거 빼고 얘들 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한정시킨다고 하고, 이런 걸 보고 한정적용법의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용사 쓰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why did you go home so early? 왜 그렇게 집에 일찍, 어찌 갔니? 그렇게 일찍이죠. 얘는 어찌시다. 어찌 갔다, 어찌 갔다. 매우 일찍.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is a hard worker의 뜻은 그녀는 부지런한 일꾼이다.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다. 그래서 hard는 무슨 씨예요? 그래서 무슨 씨예요? 그래서 그렇죠. 형용사죠.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 중에서 서술적입니까? 한정적입니까? 한정적이죠. 어떤 워커 중에서도 어떤 워커 빼고, 어떤 워커 빼고, 레이지한 워커 빼고 하드한 워커라고 얘기하고 있죠. 레이지 어떤 게으른이죠. 됐습니까? She is a hard worker. 그러면 hard가 이런 뜻일 때 같은 말은 뭐예요? diligent하고 같은 말이죠. She is a diligent worker. She is a hard worker. She is not a lazy worker. 다음, she works hard. 그녀가 어찌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한 뜻이죠. 뭐 다 안 쓰겠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일한다. 어찌 하다죠. 어찌. 무슨 씨를 꾸며주는 무슨 씨. 하다 씨를 꾸며주는 어찌 씨. 뭐 만들고 있다? 어찌 하다를 만들어주고 있다. 어찌 어찌도 되고 어찌 하다도 되고 어찌 어떤도 되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했습니다. 여기선 동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Fred was eating. Fred가 뭐하고 있대요?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요? 그렇죠. 먹고 있는 중이었다. 어떤 아침 식사? 아침 식사. 됐습니까?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프레드는 늦은 아침 식사를 먹고 있었어요. 뭐 한 10시, 11시쯤 아침 먹고 있었단 얘기겠죠. Fred was eating a late breakfast. Fred was eating. 프레드는 뭐였다? 먹고 있는 중이었다. 무엇을? breakfast를 언제?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는 늦은, 아까는 늦은 아침이었는데 이번에는 늦게, 늦게가 하는 일은 늦게 아침 식사야. 늦게 먹는 중이었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 아까처럼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어찌 먹는 중이었다. 늦게 먹는 중이었다. 그래서 eat late는 breakfast를 꾸며주지만 eat late는 was eating 먹는 중이었다를 꾸며주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치타는 매우 빠른 동물이다. 무슨 시제 써야 돼요? 그렇죠. 현재 시제 써야 되죠. 왜냐하면 치타에 대한 팩트니까. 이 문장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치타? 치타 is fast. 어, very is very fast animal. 오케이. 그래서 영어에서 명사를 이렇게 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 치타 very fast animal.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명사를 가만 안 놔두죠, 영어에선. 또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당연히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The cheetah is a very fast animal.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도 가능할까요?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Cheetahs are very fast animals.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런 표현을 보고 종족 대표적인 표현이라 합니다. 종족 대표 표현. 종족 대표 표현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종족 대표적 표현이겠죠?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긴 코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됐습니까? 종족 대표적 표현이 무슨 말인지 감이 옵니까? 뭐? 예.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사후 했나요? 집에서 사후에 있는 내용들 확인하시고요. 쓰기 연습 하세요. 말하기 연습. 소리 내서 꼭 말해야 됩니다. 연습할 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종족 대표적 표현은 이렇게 단수 할 수 있고요. 뭐 더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하시고요. 그 다음 그 회의가 일찍 끝마쳤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더 미팅 뭐라고? 아, finished early 이러면 되겠죠. The meeting finished early. 근데 이건 조금 어색하고요. finish는 무엇을 끝내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finish를 쓰고 싶으면 누가 뭐 했다. they가 finished 했다. 무엇을 더 미팅을 언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finish는 무엇 무엇을 끝마치답니다. 그럼 뒤에 무엇 무엇을 이 와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말고 the meeting ended early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끝나다.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끝나다 라는 말하고 끝내다 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애들을 보고는 자라고 하는데요.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피니쉬에 무슨 어입니까? 얘는 목적어죠. 목적어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타동사라 그러고요. 여러분들은 뭐가 타동사인지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는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타동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change의 뜻하고 그 다음에 뭐 자, 그 the water change, 아, the weather, 아, 이상한 단어 썼네. The weather changes. 이건 뭔 소릴까요? 날씨가 변한다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e fridge changes the water into the ice. fridge는 아시죠? 냉장고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요? 누가 뭐 했다? 무엇을? 무엇으로?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체인지하고 여기에 있는 체인지, 물론 뭐 시제가 달라서 조금 형태는 바뀌었지만 똑같은 체인지죠. 누가 타동사일까요? 위에 거 밑에 거 중에 누가? 그렇죠. 얘가 뭐를 갖고 있습니까?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이런 걸 보고 타동사라고 그러고. 이 체인지의 뜻은 바뀌다예요, 바꾸다예요. 얘는 무엇무엇을 바꾸다고, 얘는 바뀌다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무슨 동사라 그런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한답니다. 이건 그냥 누가 뭐뭐 한다, 계절이 바뀐다. 그래서 finish는 타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무엇을 끝내다지 끝나다가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change처럼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자기가 다 갖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뭐 빈도부사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질 먼저 하라네요. 1, 2, 3, 4, 5 문장 전부 다 칼질 하겠습니다. 1번 누가? 아버지가 where? 아 where 아니에요? whom이네요. 그녀에게 어찌 뭐한다? 자주 전화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전화하다라는 하다씨가 있습니까? 전화하다라는 하다씨가 있으니까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뭐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뭐 들어갈 위치? not 들어갈 위치라고 그러고 학교 선생님들 버전으로 하면 그렇죠. 조비디 일반화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조동사 비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일반 동사 앞이니까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무슨 시를 보고 하다시 부분을 보고 끊어읽기 해서 하다시를 보고 어디에 넣어야 될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주는 영어로 뭐예요? often이겠죠. 다음 2번 누구는 어찌 어떻게 어디로 그렇죠. 무슨 시제예요? 당연히 팩트체크죠. 그렇죠. 팩트체크하는 시제 현재 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뭐예요? 영어로 usually 하고 같은 말도 가르쳐줬는데요. generally도 있다 했죠. usually, generally 됐습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이런 건 나중에 만날 거니까 됐습니까? usually, generally 그다음 계속해서 가다 참 2번 가다라는 하다시가 있죠. 그러니까 조비디 일반합 중에서 어느 건지 뭐 됐습니까? 그다음 3번 누가 크리스가 where 누구한테 나한테 어찌 뭐한다 항상 친절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4번 누가 샌드라는 결코 하지 않는다죠. 결코 하지 않는다. 뭐, 무엇을 그녀의 방 뭐 청소하는 것을 결코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결코 하지 않다라는 빈도부사는 뭐다? never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다라는 하다시가 있습니까?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누가 브라이언은 얼마나 자주 언제 뭐한다?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 하다는 통째로 알아주면 좋은데 설거지 하다가 뭐예요? wash the dishes죠? wash the dishes 할 때 wash가 조동사입니까?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리사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자주 전화한다. Lisa's father often calls her 하면 되겠죠. 만약에 리사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는다라 했다면 Lisa's father doesn't call her죠. 맞습니까? Lisa's father often calls her. 또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습니다. Lisa's father often call her 했으면 바로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Lisa's father 안 뭔가를 봤죠. he인데 he call이야 he calls야 됐습니까? 그래서 빈도부사가 끼어 있어도 동사에 저 does가 들어가는지 do가 들어가는지 잘 따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리사의 아버지가 가끔씩 그녀에게 전화한다 했으면 Lisa's father sometimes calls her. sometimes 할 때 s 있다고 뒤에 calls에 s 없는 거 눈치 못 채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장 2번 완성해 볼까요? how go to school. 그렇죠. usually. 그래서 여기에 call하고 go의 공통점 다 일반 동사고 일반 동사 앞에 오고 있죠. how do you usually go to school. 그 다음 계속해서 크리스가 항상 나한테 친절하면 Chris is always kind to me 하면 되겠죠. Chris is always kind to me. 뭐 S 쓰는 거 조심해라 그랬더니 또 여기다가 S 쓰는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짓은 안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크리스가 나한테 친절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뭐였으니까? kind to me. 그렇죠. isn't 할 때 is not 자리에 always 빈도부사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샌드라가 결코 방 청소 안 해. Sandra never cleans her room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clean 죠. 여기에 clean 뭐 go call 공통 calls 공통점 계속 일반 동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Brian sometimes washes the dishes on weekend 하면 되겠죠. Okay, sometimes에 s 있다고 washes에 빼먹지는 말아라 라는 얘기 했습니다. 저 he니까 여기엔 does가 숨어 있어야 된다. Okay, 그 다음에 on Sunday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다? every 뒤에는 every book이야 every books야 every money야
됐습니까? 셀 수 있고 동시에 뭘 해야 된다? 단수를 해야 된다 했죠. Every Monday. 그래서 My sister is always busy. My sister is not busy 할 테니까 not과 똑같은 위치에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조비 뒤죠. 조비 뒤. 그 다음에 We often take a walk after dinner. Take a walk. 뭐 하나? 산책하다. 샤워하다. Take a shower. 그렇죠. 쉬다. 그렇죠. Take가 들어가는 표현들 통째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 약 먹다. Take medicine. Medicine 못 세니까. 약 먹다 할 때 eat medicine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Eat medicine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eat은 음식물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영어는 몸속에 집어넣는 행동을 조금 세분화해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액체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드링크 해야 돼요. 우리는 물 먹다 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애들은 eat water 하면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물 좀 씹어야 씹어서 먹는 걸 eat이라고 하는 거예요. 씹어서 먹는 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약 같은 거 이런 거는 take를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물 먹다, 밥 먹다, 약 먹다 이렇게 하지만 얘들은 구분해서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토니가 가끔씩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죠? 토니가 가끔씩 클래식 음악 듣는다. 토니 times listens to classical music. Sometimes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Sometimes에 S 있다고 listens에 S 뺏는 거 눈치 못 채면 안 된다 했습니다. Does가 숨어 있어야 된다. He sometimes listens to classical music. 그 다음에 뭐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절대 기억 못 하겠다죠? 나는 그의 전화번호 절대 기억 못 하겠어? Remember his phone number. 그렇죠. Cannot remember니까 똑같은 위치에 never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그녀가 어찌 보통 언제 6시에 뭐한다 일어난다 무슨 시제. 그렇죠. 그녀의 습관을 얘기하고 팩트죠. 그 다음에 누가 나는 어찌 항상 누구를 뭐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무슨 시제. 현재입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be going to의 느낌이야 will의 느낌이야? will의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겠습니다. 의지죠. 의지. 보통 이제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런 뻥을 치죠. 그렇죠? 의지가 없어지죠. 시간이 지나면. 자 그럼 먼저 그녀가 일단 뭐 보통이란 말 빼고 만들어 볼게요. 누가 뭐 한다? 시가 gets up, 뭐 wakes up 해도 되겠고요. 그렇죠. wakes up at 7. 됐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usually를 집어넣으면 she usually gets up at 7 하면 되겠죠. She usually gets up at 7. She usually wakes up at 7. 일반 동사 앞이고요. 그 다음에 난 널 도울 거야 부터 만들면 I will help you 겠죠. 여기다가 always 집어넣어서 문장 완성 I will always help you 하면 되겠죠. I will always help you.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나? 오케이. 승빈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돈 벌어오니까 어? 난 집에서 어? 가만히 소파에 누워서 손흥민 축구나 볼 테다 이럴 거예요? 그걸 집에서 쫓겨나죠. 그쵸? 됐습니까? 요즘 세상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 그쵸. 나 오늘 집에 나 출근할 때 보니까 막 싱크대에 설거지가 한 거 쌓여있던데 큰일 났네. 됐습니까? 내가 집에 가서 설거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안 속네. 뒤통수 막 맞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했어? 말면서. 그렇죠? 지민아 힘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어동사는 뭐 이거 뭐 사전 하나 잠깐 불러볼까요? 나와라 사전. 예, 그렇습니다. 무지 재미없죠.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전에 다 한 번도 얘기했죠. 그쵸? 오늘 뭐로 쓰인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전부 다 뒤에 계속 명사가 나오죠. 그쵸? 뭐 벽 위에. 근데 쭉 가다 보면은 갑자기 뭐 12, 14, 뭐 나옵니다 되게. 근데 갑자기 무슨 뜻이 나온다? 부사 뜻이 나온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on인데, 그렇죠? 뭐 계속해서 끊김없이 뭐 off 없이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off 없이 on 상태로. 그러면 이런 뜻일 때 계속해서 라는 뜻이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어찌 이랬다? 계속 이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찌란 말이야. how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뭐 작동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were 뒤에 어떤 시 온 겁니다. 어떤 시 작동 중인이란 형용사란 말이야. 형용사. 그러니까 이걸 합치니까 작동 중이었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on이 on the desk 이렇게 쓸 때 하고 여기에 있는 이런 on하고는 다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혀 다른 on이란 말이야. 선생님 계속해서 뭐가 들어있는 걸 쓰고 있냐면 put on을 계속하고 있죠. 그쵸? put the book on the chair는 뭔 뜻이에요 이거는? 책을 올려놓으래요. 그쵸? 요렇게 합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전치사란 말이야. 근데 put on the glasses는 무슨 뜻입니까? 그쵸? 안경 껴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이런 말이 생략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해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 없으니까 이것만 해도 자기 혼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이어 동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 at하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look at은 at이 전치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어 동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내가 학습해야 된다 그랬냐면 이런 것들 자꾸 머릿속에 이어 동사라는 박스 하나 딱 꺼내 가지고 이어 동사라고 밖에다 매직으로 쓰고 거기다 자꾸 집어넣어야 돼. 꺼내서 막 갖고 놀았어. 뭐 look at, put on, turn on 막 갖고 놀다가 엄마가 이제 정리하고 자야지 됐어. 그러면 이제 look at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 통에다 넣어야 되고요. put on, turn up 이런 것들은 이어 동사 통에다 넣어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한숨 쉬고 난리야? 뭐 대학 자기 전에 그런 일은 안 하죠. 자기 전에 그렇죠. 유튜브 보다가 자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리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수면 자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모르게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몰랐습니까? 진짜요? 그렇죠. 머릿속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이 중요한 겁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됐습니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합니다. 본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기한테 적정한 수면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다가 그렇습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다가 한 8시간 정도 딱 항상 자던 시간에 자고 항상 깨던 시간에 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잠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뭐 15분씩 이거를 15분 옮기든지 이걸 15분 옮기든지 이렇게 해보래요. 그러니까 조금 15분 일찍 자보든지 아니면 15분 늦게 깨보든지. 근데 15분 늦게 깨는 건 여러분 학교 다니면 이쪽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자러 가는 시간을 조금 더 땡겨보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알람 소리 필요 없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적정한 수면 시간이래요. 저는 12시에 자거든요. 학교 갈 때. 네? 4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진다고? 네, 눈이 떠져서 다시 자려고 하잖아요. 고민이 많은갑다. 잠이 안 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깨서 그냥 포기하고 깨서 씻으러 가잖아요. 그때부터 자요. 와. 청개구리 삼신을 삶아 먹었네. 학교 가는 게 되게 부담인가 봐? 아닌 척 해도? 어? 그니까 스트레스 받아. 아, 내일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뇌가 일찍 깨. 야, 얘 너 학교 가야 돼. 일어나. 이러면서 깨우는 거야. 너무 긴장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왜 모두 고르라고 했을까요? 자, 이어동사는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는데 이어동사에 나오는 동사들은 전부 다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여기 나온 것 중에서 put의 뜻이 놓다, 두다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에 타동사 구분하는 방법 중에 이런 말 넣어봐서 어울리면 뭐라 그랬어요? 자동사라 했어요? 타동사라고 했어요? 자동사. 타동사라고 했죠. 그럼 무엇 무엇을 놓다, 무엇 무엇을 두다 됩니까? 네. 되죠? 그러니까 이어동사는 전부 다 그냥 동사 플러스 부사가 아니고 뭐? 타동사 플러스 부사였던 거예요. 그럼 타동사란 말은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목적어가 안만기러봤자를 한 경우에 위치하고 안만기러봤자를 안 한 경우의 위치가 다르죠. 그쵸? 답이 두 개인 건 안 한 경우죠. 그쵸? 대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 다리 사이에 낑가 놔도 되고 끝에 가도 된다. 근데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어디? 그렇죠. 다리 사이에 낑가 놔라 그랬죠. 그러면 답이 두 개인 것들은 세모 표시해볼까요? 답이 두 개인 것들 세모 표시해볼까요? 옆에 거 볼 거 없고요. 선생님 뭐 누가 말하자 틀렸냐가지고 너 왜 틀렸어! 이렇게 안 하니까 이걸 자꾸 쓰는 연습하란 말이에요. 남의 도움 없이 시험 칠 때 뭐 누가 막 내가 옆에서 아 이거 답은 이거잖아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온전히 혼자서 써야죠 머리를. 자, 그러면 1번은 세모입니까? 아니죠. 뭐밖에 안 된다? 에마? 그렇죠. Throw it away. 에마가 그것을 Hey, throw away. 뭐 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throw away. 영어스럽게 하면 어찌 뭐 하다, 멀리 던지다인데 뭐 하다라고 그랬어요? 버리다라고 그랬죠. 버리다. 영어스럽게 하면 어찌 뭐 하다, 어찌 away가 어찌시 맞죠? 어찌 멀리 던지던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버리다라 그랬습니다. Emma threw it away. Emma가 그걸 버렸어. 보통 보면 이제 엄마가 꼭 이런 거 청소하다가 버려가지고 나랑 싸우죠. 그쵸? 그거 어쨌어? 막 이러면서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네, 그 다음에 2번은 세모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뭐밖에 답이 아닙니까? Turn up the light, please. 이거밖에 답이 안 되죠. 그니까 앞에 있는 turn off them은 뭐였어야지 답입니까? turn them off 였어야지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틀렸죠. turn off them. 오케이. 그래서 불 끄라고 부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세모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답은 뭐밖에 안 된다? putting on his pants 밖에 안 되죠. 그러면 putting his pants on 됩니까? And is putting his pants on 되고요. 그 다음에 turn the light off 됩니까? 그렇죠. 이 녀석이 여기 와도 되죠. 일반 명사니까 저 답은 두 개라고 얘기했죠. turn the light off please도 되고 and is putting his pants on도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뭐 세모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세모 아니죠. 그렇죠. 답은 뭐밖에 안 된다? 그렇죠. May I try this on? This가 이런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지시 대명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시 대명사도 뭐의 일종이다? 안만 길어봤자 한 거의 일종이란 말이죠. 대명사 일종이죠. 그러니까 다리 사이에 낑가 놔야 된다. May I try this on? 뭐 지인이네 뭐 부모님 가게에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겠죠. May I try this on?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남성복이기 때문에 뭐 여성복이면은 뭐 안 되는 거 많죠. 그렇죠? 화장하셨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은데 남자들도 화장하고 와요.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옷에 방귀가 나오고 있대. 에헤이. 에헤이. 개념이 없냐. 자기들이 알아서 안 입어봐야지 그런 거. 그럴 때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죠. 페이스 커버. 하나 안 돼요. 와우. 대단하군요. 왜 그러지?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세모입니까? 아닙니까? 교묘하게 다 안 해놨네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아,
here. 됐습니까? We should take our shoes off here. 그러니까 take them off였으면 답이 됐을 텐데 안 되고 있죠. 그리고 our shoes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느 나라 커스텀이에요? 어느 나라의 커스텀입니까? We should take our shoes off here는 어느 나라의 커스텀입니까? 아니죠. 코리안 커스텀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커스텀은 뭐 커스텀이라기보다는 트레디션이 낫겠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중국 애들도 걔들 다 신발 신고 미국 애들처럼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랑 같죠.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뭐 100%라고 얘기하긴 좀 내가 모든 문화를 다 대표적인 나라들 중에는 뭐 아랍권에도 다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침실에 네. 그렇죠. 우리였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서양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국에 한번 생활해보고 한국에 와서 한번 생활해보고 이거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가서 이렇게 신발 벗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점을 배운 거죠. 위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세모입니까 아닙니까? 세모죠. 그래서 뭐도 되고 put down your umbrella on the floor도 되고 down on the floor도 되죠. 물론 put your umbrella down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산을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 내려놔. Put it dow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헤나 해줘. 헤나 picked up the phone. 헤나가 전화를 뭐 했답니까? 그렇죠. 이때 pick up the phone 하면 이제 전화기를 이렇게 했다가 아니고요. 여보세요 했다란 뜻입니다. pick up the phone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pick up이 뭐 Can you pick me up to the airport? 하면 무슨 뜻일까? Can you pick me up at the airport? 오케이. 네. 내가 어디 도착했는데? 에어포트 도착했는데 나 좀 뭐 해줄 수 있겠니? 그렇죠. 나 좀 픽업 해줄 수 있겠니? 그런 픽업도 있고요. Pick up the phone은 여보세요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바닥에 떨어진 걸 픽업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픽업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 한 겁니다. 지금은 헤나가 전화 받았다는 얘기고요. 뭐 the phone이니까 pick up the phone도 되고 picked the phone도 되지만 the phone 안만 길어봤자 있을 때 어떻게 밖에 안 된다? 헤나 picked it up 밖에 안 된다. 뭐라고요? 헤나 picked it up. pick up, picked up it 하면 소리가 다 끊깁니다. picked it up, picked it up, picked up it, picked up it, pick up it. 쉬운데요? pick up it 쉬운데요? Pick it up! 훨씬 더 쉬운 것 같은데요?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집어.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오케이. 그래서, don't throw away the bottles. 뭐 하지 말랍니까? 병을 버리지 말래죠. 그러면, don't throw away the bottles도 되고, bottles away도 되고, the bottles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them으로 바꾸면 don't throw them away 밖에 안 된다. them일 때는 여기밖에 못 들어간다. don't throw them away 그거 버리지 마. 그 다음에 cut off가 뭘 것 같아요? 잘라서 떼내는 걸 내는 거죠. 그래서 잘라서 떼낸다. a piece of meat의 뜻은 그렇죠. 고기 한 덩어리 이런 뜻이죠. meat 셀 수 없기 때문에 a glass of water처럼 a piece of meat죠. 그래서 she cut off. 이 cut은 몇 번째 cut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did가 들어있으니까 뭐 보고 알아요? 이거 안 붙었잖아. 됐습니까? 과거시제. 그녀가 고기를 잘라냈다. 그래서 뭐도 되고 she cut a piece of meat off 되고 she cut it off 도 된다. 됐습니까? She cut it off. 그걸 잘라냈어. 오케이. Bring back. 뭐 하다? 뭐와 같은 말이에요? Return하고 같은 말이죠. 돌려주다. 네, 돌려주다. 되가져오다. 그러니까 백이 어찌 가져오다? 다시 가지고 오다 뜻이죠. 다시. 어찌십니다. 백은. 오케이. 돌려주다. 바나나다.
return. 됐습니까? Mike will bring back your books. 마이크가 네 책 돌려줄 거다. Mike will bring your books back도 되고, your books 안 망기려봤자? 네. 이니까? Bring them back. Bring them back.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게 자꾸 소리 내보는 거. 됐습니까? Bring back them. 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려면 bring them back. Bring it back. Bring them back. Bring them back. Bring them back. 예, 그래서 하필이면 라디오를 켰다 했으니까 단 몇 개? 두 개. 그것을 내려놓았다니까 단 몇 개? 한계죠, 이 똥강아지들아.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1번, 2번 시제가 똑같네요, 둘 다. 과거죠. 오케이. 그래서 밥이 뭐 했다? The radio. 외쳐, 밥. Turned on the radio. 또 되고, 뭐도 된다? Turned, 밥, turned the radio 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셀리가 뭐 했다? Put it down. 밖에 안 되죠. 셀리 put it down. 됐습니까? Put down it은 안 된다. 됐습니까? 얘는 왔다 갔다 가능하죠. 오케이. 그런 것들 이어 동사에서 배웠는데 문제는 무지하게 쉬웠죠. 문제 뭐 어려운 거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문제는 뭐다? 뭐가 이어 동사인지를 알아야 돼. 누누이 얘기하지만. 됐습니까? Look me at 이러고 있다니까? 네. 어? Look me at 이러고 있다니까? Look at me죠, look at me. Look에서 이어동사 아닌데.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형용사 문화 파트. 그 다음에 워크북은 47까지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게 워크북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거하고 실제 문제 푸는 걸 이렇게 나누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건 뭐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밑에를 바로 보는 게 아니고 먼저 정리해보라고 했죠. 형용사의 쓰임이라고 보고 첫 번째 뭐 해피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네요. 해피의 쓰임새는 어떻게 쓰일 때도 있고 해피 boy 이렇게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the boy is happy 이렇게도 쓰인다가 형용사의 쓰임이었죠. 그래서 말로 정리하면 happy는 뭐를 꾸며주거나 를 꾸며주거나 비동사 비슷한 애들하고 비동사 또는 어떤 다른 동사들과 합쳐져서 동사로 쓰이고 그 다음에 꼭 비동사만. 자, 이걸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고 그랬어요? 한정적이야 서술적이야? 한정적이죠. 이 세상의 모든 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카테고리, 바운더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됐을 때를 보고는 뭐라고 그랬다? 서술적이라고 그러고 근데 대표적인 서술적 용법을 쓸 때 동사는 비동사지만 꼭 비동사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다? 이런 것도 형용사의 쓰임 중에 무슨 적용법이다? 서술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look 뒤에 어떤 시, 뭐 get 뒤에 어떤 시 이런 것도 얘기했죠. 됐습니까? 이거 다 서술적. 그래서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된다는 게 이제 말로 이렇게 양복 입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뭐의 예입니까? 해피 보이 예죠. 해피 보이. 또는 무슨 어를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걸 방금 보여줘. The boy is happy.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건 선생님이 아직 얘기 안 해주고 있는데 뭐 목적어 뭐 2-1 해볼까요? 그래서 2-1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경우 이런 거였습니다. She가 makes 한다. 누구를? me를. So she makes me happy. So 이런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걸 보고는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이 해피를 보고는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뭐 보호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 보호는 뭐가 뭐 될 때나 뭐가 뭐 될 때 보호라 했습니까? 되거나 또는
어떻다. 그리고 이걸 보고는 명사보호라 했어. 명사보호. He is a boy 같은 경우였어.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경우에 the boy is happy 같은 경우에 무슨 보호라 했다? 형용사 보호라 했어요. 형용사 보호. 그래서 보호로 쓰이는 걸 보고 서술적 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형용사의 쓰임이니까 명사 보호 말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이듯이. 됐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이 해피가 하는 일이 문장에 무슨 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무슨 격 보호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그렇죠. 주격 보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she makes me happy 했듯이 그녀가 누구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준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해피가 she가 행복한 거야? me가 행복한 거야? 그렇죠? me는 이 문장에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래서 이 해피를 보고 뭐라 그런다? 무슨 격 보호라? 목적격 보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얘를 보고. 됐습니까? 뭐 어쨌든 이런 경우에 보호가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It is an exciting game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보호가 되고 있어? 그렇죠. 여기 선생님 이거 있는데 이거 보호인데요? 아니라니까? 얘가 보호지. 보호는 이거 되고 있잖아. 익사이팅이 하는 일은 뭐? 명사 수식이죠. 어떤 게임? 신나는 게임.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ney is sweet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가 되고 있다? 보호가 되고 있다. 보충 설명한다는 얘기가 보호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이제 수량 형용사로 갑니다. 뭐 many books, much money. 그 다음에 그렇죠. a lot of에 대한 얘기 나오죠. a lot of는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다. 많은 이란 뜻으로 수나 양을 나타내며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는 many고 여기는 much. 그렇죠. 대표가 money죠. 그 다음에 여기는 books죠. 됐습니까? 오케이. We can see a lot of stars in the sky. 우리가 하늘에서 많은 별들을 보고 있죠. Many 뒤에 star 이렇게 써있으면 당장 이런 게 어딨냐라는 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We don't spend much time with our parents.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보내지는 못한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오케이. Many times라는 표현도 존재하죠. 그렇죠? Many times 비교 표현으로서 many times는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여러 번이라 하면 되겠죠, 이건. 됐습니까? 그러면 많은 시간이란 얘기 난 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much time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되겠습니까? many hour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60분이 모인 건 셀 수 있어 없어? 60분이 모인 거 셀 수 있어 없어? 60분이 모인 거 하나, 그렇죠? 60분이 모인 거 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hour는 셀 수가 있는 거고요. time은 시간이란 뜻일 때는 못 세고 번 횟수란 뜻일 때 비로소 셀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예, 많은 시간은 many hours 또는 much time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many times의 뜻이다. 자, 계속해서 수량 형용사 이어집니다. 그래서 some books, some money.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왜 같이 하냐? 뭐 뜻은 똑같다. 됐습니까? some any는 뜻은 똑같은데 얘는 not도 없고 그리고 묻지도 않은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any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일 때 쓴다. 둘 중 한 가지 조건인데 그런데 어떤데 묻는 문장에 사용된 some이다? 그죠? 권유하는 거.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다. Would you, 뭐, do you want some coffee? 그 다음 any가 반대로 이런 경우에 사용되면 무슨 뜻이다? anyone can do it이 뭔 뜻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라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나도. 여기에 one은 사람이라 뜻이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일은 할 수가 있어. 누구라도 할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쭉 나오고요. 그럼 I'm going to buy
I'm 가볼까요? I'm부터 시작해볼까? I'm going to buy some socks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some은 내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는데? 퓨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I'm going to buy a few socks. 됐습니까? A few 뒤에는 books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some하고 a few, a little 뭐 뜻이 비슷한데요. 마치 many하고 a lot of처럼 그렇습니다. 얘 a lot of 같죠? 왜냐면 a lot of books도 되고 a lot of money도 되니까. 그쵸? 그럼 얘는 누구 같아요? 얘가 만약에 a lot of라면 얘는 누구 같아요? 얘는 many 같죠? 얘는 누구 같아요? 얘는 much 같죠?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렇죠. I don't have any time.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긋고 는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면 돼요? I have no time. 그렇죠. I have no time이죠. 뭐하고 뭐하고 합치면 됩니까? 합칠 줄 알면 됩니까? do하고 have를 합칠 줄 알면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I didn't have any time이었다. 그렇죠? I had no time이 되겠죠. 됐습니까? did하고 have 합칠 줄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부사의 쓰임과 형태. 자, 부사의 쓰임과 형태는 47과 48을 동시에 얘기하면 되겠죠. 47은 정상이죠. 48은 비정상이었죠. 됐습니까? 뭐 정상인 애들 먼저 얘기할까요? 무슨 시에 뭐 붙인 경우? 그렇죠. 어떤 애 ly 붙이면 뭐 된다? 어찌 된다?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조심해야 될 건 lovely라든지 friendly 이런 거였죠. 얘는 명사에다 ly 붙였기 때문에 얘들은 뭐다? 형용사다 이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ly 붙였다고 무조건 부사는 아니라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뭐 시험 문제 유형 뭐 이런 거죠. 뭐 다음 단어가 나머지와 뭐 관계가 다른 것은 해놓고 뭐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 여기는 뭐 nicely 뭐겠어요? nicely 멋지게 좋게 kindly 친절하게 wisely 현명하게 그렇죠? why truly 진실되게 lovely 그러니까 자기가 또 남의 애랑 다르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정상적인 애들 쓰임 먼저 형태 방금 얘기했고요. 형태 중에서 뭐 조심해야 될 건 그냥 ly 붙이면 된다. beautiful은 뭐가 된다? beautifully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happy는 어떻게 된다? happily ily 한다. 그 다음에 good은 뭐다? well이다. 근데 well이 부사만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well 비교 well이 형용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이다? 잘은 어찌죠, 어찌. You look well이, 너는 잘 보인다가 아니고요. You look well이 뭐겠어요? 넌 건강해 보인답니다. look 뒤에 무슨 시? 형용사 어떤 시? 됐습니까? 됐습니까? get well 한번 보겠어요, get well. 건강해지다, 건강을 회복하다, get 뒤에 무슨 시? 어떤 시죠, 이건? 잘이 되다가 아닙니다. 잘을 봤다도 아니고요. 건강해지답니다. 개띠 어떤 씨. 비교라고 쓴 거예요. 비교. 웰이 어찌 씨만 되는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웰이 건강한 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헬스예요. 헬스예요. 그렇죠. 헬스는 명사죠. 됐습니까? 헬스 클럽이야. 헬스 클럽이야. 헬스 클럽이죠. 헬스 클럽. 헬스 클럽이라든지 헬스 클럽이라 건강한 모임입니까? 건강을 위한 모임입니까? 위한 모임. 그렇죠. 그러니까 클럽 포 헬스야. 클럽 포 헬스야. 클럽 포 헬스.
펜스죠. for 전치사지의 명사가 와야 되는데 무슨 어? 그것을 위한 클럽이죠. 됐습니까? 클럽 for 헬스죠. 클럽 for 헬스. 그러니까 헬스 클럽이죠. 헬스 클럽. 명사 쓸 자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사 쓸 자리에 명사. 근데 명사 쓸 자리에 명사 쓰면서 고민해야 되는 건 그놈의 셀 수 있나 없나 이런 거죠. 그렇죠? 형용사 쓸 자리에 형용사 쓸 줄 알아야 되고, 부사 쓸 자리에 부사 쓸 줄 알아야 되고, 동사 쓸 자리에 동사 쓰면서 조심해야 될 게 시제죠, 시제.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뭐, 그리고 쓰임은 뭐, 뭐, 이제, 아, 그, 뭐, 의미로 설명하면 뭐 만들고, 어찌 하다 만들고, 그 다음에 어찌 어떤 만들고, 어찌 어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이다를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어찌 어떤, 어찌 하다에 만들고요. 그래서, Mr. YCC가 뭐 한다? drives 한다. 어찌? slowly. 언제? at night. 그래서 여기 부사는 뭐하고 뭐가 있다? slowly 하고 at night 있고, slowly가 하는 일은 느리게, 천천히 운전하다를 꾸미고 있죠. 그 다음에 at nigh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부사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니까 slowly 하고 at night 다 부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얘기하면서 이제 세트였던 조심해야 될 거. 뭐 lately는 lately는 무슨 뜻이다? 예? 47까지였는데. 아, 요 파트는 한다니까요. 예, 요 파트는 lately는 최근에라죠. 최근에 뭐 풀면서 하면 되죠. 뭐 이거 뭐 어렵습니까? 쉬운데. 그래서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 없다. 그 다음에 fastly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early 같은 단어 존재하지 않고, hardly 있는데, hardly는 무슨 뜻이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으로 뭐하고 같다? seldom이나 또는 rarely. rarely 됐습니까? 희귀한 rare, 희귀하게 rarely. 그래서 내 안에 뭐 있다? 나도 있다. 부정어라 했어요. 부정어. I hardly go, 그래서 I hardly go there. 어떻게 해서 간다고? I hardly go there. 나는 거의 거기에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hard가 뜻이 많습니다. 또 그러니까 무슨 이 hard 같은 경우에 뜻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쭉 fast, fast car, 어떤 차? 빠른 차. He runs fast. 예, 달린다. 됐습니까? I got up late. 늦게. 일어났다. Late morning. 늦은 아침. I got up early. I got up early. 일찍 일어났다. 됐습니까? 뭐 early morning 하면 이슬비 내리는 early morning에 뭐 이런 얘기했죠. 됐습니까? 이슬비 내리는 early morning에 이른 아침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James is a fast runner. 그래서 James는 어떤 달리기 선수다? 달리기 선수다. 그래서 fast가 하는 일은 runner를 꾸며주고 runner의 품사가 뭐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고 있으니까 fast는 여긴 형용사란 얘기고요. The train is running fast. 기차가 운행 중이죠. 어찌 운행 중이다? 그렇죠. 빠르게. fast란 대답 듣고 싶어? 어떤 질문? How? Is the train running? 하면 되겠죠. How is the train running? It is running fast. 빠르게 달리고 있다. 운행 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빈도 부사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하는 빈도인 always부터 뭐 sometimes하고 never 사이에 hardly, seldom, rarely가 빠졌죠. 거의 하지 않는. 그래서 빈도의 순서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Usually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뜻이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Often 자주고요. Sometimes 가끔씩. 가끔씩 안 한다예요? 가끔씩 한다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긍정적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hardly하고 never는 부정적이다. 거의 하지 않는다.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비디 일반합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니가 자주 학교에 지적한대요. 뭐다?
like first call, 뭐 be late for 외우도록 했죠. often이라는 빈도 부사가 is not 할 위치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절대로 다시는 안 먹을 거야. 무슨 시제? 그렇죠. 의지 미래죠. 그래서 I will never eat fast food again. 하면 되겠죠. I will never eat. 절대 안 먹을 거야. I will not eat. 하고 똑같죠. 오케이. 그 맛있는 걸 왜?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엘릭스가 되게 보통은 축구하다가 뭡니까? 축구하다. 그렇죠. play soccer인데 엘릭스 만났으니까 사커라고요. 그 다음에 뭐 대개니까 여기다가 그렇죠. Alex usually plays soccer every Sunday. 그렇습니까? 이거 Alex의 습관을 얘기하고 있죠. Alex usually 이거 play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하다 시에 Alex 보고 does 넣어야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 동사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니다 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her coat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근데 뭐 계속해서 코트를 입었다라는 얘기하니까 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표현해도 되고 and put on her coat 해도 되고 and coat on 해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your shoes 안만 길어봤자 목적격이니까 됨이니까 you can take off your shoes, you can take your shoes off도 되지만 take them off 밖에 안 된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워크북 형용사의 쓰임 또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뭐 하거나 명사를 수식에서 happy boy 이런 걸 만들거나 또는 무슨 어가 된다? 보호가 된다. 보호의 종류에는 것이다 되는 경우하고 어떤이 어떻다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보호와 목적격 보호가 있다. 오케이. 목적격 보호 문장은 아까 봤던 she makes me happy 였습니다. she makes me happy 한참 전인 것 같은데 있네요. 됐습니까? The boy is happy. 주격 보호라고 그랬고요.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그래서 얘는 주격 보호, 얘는 목적격 보호. 이런 얘기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미주신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하는 말.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을 찾으라는 얘기는 무슨 적용법? 그렇죠. 한정 적용법이고 설명하는 말 무슨 적용법으로서? 서술적 용법으로서 무슨 어 된 거 보호가 된 것을 찾아라. 뭐 끊어읽기 하고 문장을 파악해 보란 얘기죠. 그러면 he is a famous actor가 무슨 뜻이니까 배우다. 그렇죠. 그러면 actor가 여기 나오는 actor, her, daughter, bird 전부 다 품사가 공통적으로 뭐예요? 명사죠. 그러면 actor를 서술해 주는 말이 있나요? 한정해 주는 말이 있나요? 한정해주는 말이 있고 그 녀석은 누구다? 그렇죠. 어떤 액터? famous actor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한정적으로 사용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r daughter is lovely의 뜻이 그녀의 딸이 사랑스럽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 우리가 원하는 찾았을 단어는 뭐고? lovely고 한정적이야? 서술적이야? 서술적이고 무슨 어가 되고 있다. 어떠니 어떻다. 보호죠. 서술적이죠. 사랑스럽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a small bird at home. 누가 뭐 한대요? I가 have 안 되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small bird를 갖고 있다. at home에. 그러면 여기에 빈칸에 쓸 단어는 뭐고? small이고 small이 하는 것은 한정적이야? 서술적이야? 그렇죠. bird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한정적. 한정적.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것? 작은 새. 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봐라.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파악하고 나서 알맞은 거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it was a 무슨 퀘스천인데 이게 하고 싶은지 그것은 질문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상한 질문이었다. Question. 어떤 question? Strange question. 그렇죠. 그래서 뭐 만들고 있다? 어떤 것 만들고 있죠. 한정적이라는 얘기고요. Questio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장 준비됐죠? 가볼까요? Mr. Kim is to me.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뭐 되고 있다? 어떻다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김씨 아저씨가 나에게 매우 어떻다? 매우 친절하다. 이런 걸 보고 서술적이라고 얘기했고, 무슨어가 되고 있다?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으니까 부어가 되고 있다. kindness는 뭔 뜻이야? 친절하게. 아, 그래? kindly 그럼 실직이네. 친절이죠. happiness는 뭐예요? 그렇죠. happiness 무슨 품사예요? 카인드네스 무슨 품사겠어요? 감사. 됐습니까? 것이죠. 것. 무엇 친절. 히스 카인드야 히스 카인드네스야? 히스 카인드네스죠. 그의 친절이라고 해야지. 그의 친절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 쓸 자리에 어떤 시 쓰고요. 이름 시 쓸 자리에 이름 시 쓸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더 뭐 네? 그래? 잠깐만 여기 이렇게 놓고 이 자리에다가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당연히 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 뭐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his kindness가 뭐 했다? made 했다. 누구를? 뭐 받은 상태로? 감동받은 상태로. so? I 예 쳐다봐야죠. I was moved. 난 감동받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가 사용되어 있다리죠. 내가 뭐 받았다? 감동받았다. 그럼 by가 전치사니까 여기도 당연히 그렇죠. 어떤 것에 의해서, 친절에 의해서, 난 친절함에 감동받았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명사 쓸 자리에 명사 쓸 줄 알고 형용사 쓸 자리에 이런 것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자, excite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흥분시키다, 신나게 하다죠. 신나게 하다. 그러면 얘가 동사니까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고 exciting이 될 수도 있고 excited가 될 수도 있는데 얘가 만약에 excite의 세 번째 녀석이라면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얘는 신나는 이란 어떤 느낌을 느끼는 거고 exciting의 뜻은 신나게 하는 이죠. 그러면 여기에 답은 당연히 더 베이스볼 가볼까요? exciting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야구 시합이 신남을 느끼겠어요? 신나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excited 같은 거 오면 안 돼. The baseball game was exciting so I was excited.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 뭐 4번까지 풀고 오케이. 그래서 4번 문장 뭐 we had a snowy winter last year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 had의 뜻은 뭐 경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겪었다.
have가 겪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 when에 대한 대답이 뭐가 왔으니까? Last year가 왔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과거 시제 와야 되겠죠. We had a snowy winter last year. 우리가 작년에 눈이 많은 겨울을 경험했다, 겪었다, 가졌었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세모를 했어. 스트레인지가 하는 일을 보고 세모를 했어. 그래서 it was a strange question. 그러면 2번도 세모할까요? 아니죠. 얘는 딴 거 해야죠.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카인드가 하는 일을 봤더니 1번에 스트레인지가 하는 일과 카인드가 하는 일이 다르죠? 그렇죠. 그다음 3번은 세모 할까 동그라미 할까? 세모. 그렇죠. 동그라미 해야죠. 그렇죠? 미스터 김 is very kind to me를 동그라미 했더니 the baseball game was exciting도 동그라미 했네요. 그렇죠? 그럼 4번은 세모 할까 동그라미 할까? 세모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전부 다 세모는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 만들고 있죠. 한정적용법이죠. 어떤 것을 겪었다. 눈 내린 겨울을 겪었다. 어떤 질문이었다. 이상한 질문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은 무슨 어가 되고 있다. 보어가 되고 있죠. 친절하다가 되고 있고 신난다. 신났었다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가지고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으로 구성시켜 달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먼저 생각해 볼까요? Little smart brother is my 가지고 우리말로 무슨 말 만들어라. 나의 형이라고 할게요. 형은 나의 남동생이네요. 미안합니다. 내 남동생은 어떻다? 똑똑하다 만들란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이거 뭐 케이크 스위트 베리 더 이즈 가지고는 뭐 그 케이크는 매우 달콤하다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에밀리 어 캣 has black 가지고는 에밀리는 검은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there a tall is a tree in garden door는 there가 보이니까 그쵸?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그쵸. 키 큰 나무가 있다죠. 키 큰 나무가 있다. 어디에? 그 정원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되돌아와서 나의 남동생은 똑똑하다 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is smart 겠죠. My little brother is smart. 아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과의 제목이 이 포커스의 제목이 형용사의 쓰임이었으니까 My little brother is smart의 형용사는 누가 있습니까? Smart가 있죠. 그쵸? 얘밖에 없나요? 그쵸? Little도 있죠. Little이 하는 일이 뭐고 스마트가 하는 일이 뭔지라는 건 너무 뻔한 얘기를 좀 이따가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케이크는 매우 달콤하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 The cake is very sweet. 그렇죠. The cake is very sweet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The cake is very sweet 에서는 이과의 제목이 형용사의 쓰임이니까 형용사? Sweet. Sweet고요. 또 다른 형용사? Very. Very가 형용사입니까? 이게 어떻게 형용사입니까? 그렇죠. 얘는 뭐예요? 무슨 그렇죠. 어찌시죠. 어찌 어떤 매우 달콤하니죠. 얘는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죠.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스윗이 하는 일이 뭔지 뭐 좀 이따가 맨날 듣던 그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에밀리가 검은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에밀리 그렇죠. has a black cat 하면 되겠죠. Emily has a black cat. Emily has a black cat에는 형용사가 없어요. 없습니까? 근데 왜 여기 있지? Black이 형용사죠.
블랙은 I like black 할 때는 명사로 쓰인 거죠. 그렇죠? 근데 I like black color 이러면 형용사로 쓰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키 큰 나무가 있다. 몇 그루 있어요? 그렇죠. 한 그루니까 시작이 There is a tall tree. 어디에? 그렇죠. In the garden. 이러면 되겠죠. There is a tall tree in the garden. 됐습니까? 그러면 There is a tall tree in the garden에서 형용사는 누굽니까? Tall. 또 다른 형용사는? 없죠. 뭘 고민하십니까? 물론 얘도 형용사 같은 역할은 하긴 합니다만 얘를 보고 형용사로 가지 않고 부정관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얘가 뭐로 바뀌면 형용사일까? 이렇게 바뀌면 형용사겠죠. 수량을 나타낸 형용사가 된 거죠, 이건. 그렇죠? 하지만 얘를 보고는 형용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자, 그러면 little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떤 것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한정적이고요. 스마트가 하는 일은 그렇죠. 뭐가 되고 있다? 무슨어가 되고 있다? 그렇죠. 서술적 용법이고 보어가 되고 있다. 됐습니까? 어라고 하면 무슨어, 뭐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이 중에 하니까 보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스윗이 하는 일은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고 있다? 보어가 되고 있죠. 서술적 용법이죠. 달콤하니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달콤하니 달콤하다 되고 있죠. 똑똑하니 똑똑하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스윗은 리틀처럼 사용된 거야? 스마트처럼 사용된 거야? 그렇죠. 스마트처럼 생겨요. 똑똑하다 달콤하다 하고 있으니까 서술적 용법 보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mily has a black has a black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어떤 고양이? 검은 고양이. 그래서 여기에 있던 little brother black cat 똑같은 한정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Tori 하고 있는 일은 tall tree 한정적이죠.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어떤 나무? 키 큰 나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보기와 같이 한 문장으로 써라. He has a dog. The dog is small.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두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형용사에다 만약에 밑줄 친다면 He has a dog. The dog is small. 해서 형용사는 He has a dog. The dog is small. 여기서 형용사는 small이죠. 그렇죠? 지금 small은 뭐가 되고 있다? 보호가 되고 있죠. 작다가 되고 있죠. 작으니 작다 되고 있죠. 근데 he has a small dog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번엔 뭐 하고 있다? 그렇죠.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한정적이 되고 있죠. 그는 어떤 게 갖고 있다? 작은 게 갖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 어떻게 읽을까요? 호날두죠. 호날두. 됐습니까? R이 H처럼 발음됩니다. 스페인어 이런 뭐 스페인어에서는 H가 R처럼 아니 뭐 R이 H처럼 발음합니다. 호날두죠. 호날두. 로날두가 아니고요. 호날두. 호나우두라고도 옛날에는 호나우두라고 그랬어요. 호나우두. 됐습니까? 로날두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호날두야. 호날두. 그래서 지민이한테 호날두는 모르는 사람이다. 운요. 됐습니까? 지민이 좋아할 텐데, 호날두. 나쁜 사람이야? 그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 왜 나쁜 사람? 아우, 침 뱉는 거 봐. 한국에서 노쇼했잖아. 그렇죠, 노쇼했죠, 노쇼. 우리나라에 와놓고는 경기한다고 해갖고 사람들 막 표 엄청 샀거든. 얘가 얘가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잖아요. 하고 있어. 지금도 해. 반전만 했던 그분이야. 한때는 잘 생겼다고 칭송 받았는데. 별로 안 잘 생겼습니까? 잘 생겼는데 못생긴 사진만. 요새 이제 우리나라 호날두 평이 안 좋으니까 못생긴 사진만 많이 나와 있네요. 이걸 잘 생겼어 원래. 별로입니까? 정장 입은 모습. 예. 정장 입은 모습? 그냥
아, 이거는 뭐. 약간 날티나게 생겼나? 어느 나라 사람? 이 사람? 응, 포르투갈. 예, 여러분은 1도 관심 없죠? 저 축구는 몇 명이서 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반 후반으로 나뉘죠? 네. 그렇죠? 어, 전반 몇 분이? 농구? 농구 몇 명 뛰니? 네. 농구 몇 명 뛰어? 농구 참 좋아요. 오케이. 다섯 명이 뛰고요. 그 다음에 한 명 교체해서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45분입니다, 축구. 그런 거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좀 알고 있어야지. 내가 전에도 얘기했어. 뭐, 긴 글을 읽는데 축구에 관련된 걸 비유해서 심리학을 뭐 설명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뭐, 축구 규칙 이런 거 모르고 있는데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규칙. 아, 예, 알겠습니다. 재미없어도 규칙은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거 바꿉시다. 그렇죠. 로날도 골 보기 싫으니까 누구로 바꿀까? 메시로 바꿀까요? 오케이. 그럼 메시로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시 is a soccer player. He is popular.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은 형용사는 메시 is a soccer player. He is popular. 해서 형용사는 몇 개 있고? 그렇죠. 한 개밖에 없고 popular죠. 됐습니까? 지금은 서술어가 되고 있죠. 보호가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 분정 바꾸면 어떻게 된다? 메시 popular soccer player 하면 되겠죠. is a popular soccer player. 뭐 또 soccer도 플레이어를 꾸며주는 형용사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soccer는 명사죠. 그냥 이거 합쳐서 축구 선수라는 명사가 된 거예요, 그냥. 명사 더하기 명사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she lives in a city. The city is big. 그녀가 어디 살고? 도시에 살고 그 도시가 크다 했으니까 한 문장 하면 she lives in a big city 하면 되겠죠. she lives in a big city.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she가 뭐 한다? lives 한다. 어디에? in a big city. 이걸 왜 썼냐? 지금은 뭐 그녀는 큰 도시에 산다인데 그녀는 정말 큰 도시에 산다. 뭐 매우 큰 도시에 산다. 이거 여기다가 이 문장에다가 뭐를 넣고 싶단 말이죠. 뭘 넣고 싶단 얘기예요 여기다가? very를 넣고 싶단 말이죠. very 말고 넣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오케이. 그래서 she lives in a very big city. 그렇죠. she lives in a very big city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she lives in a so big city 할 수도 있냐? 그렇죠.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돼요? 그렇죠. 명사 있어서 안 되죠. 이 얘기 했죠? 얘들 전부 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어떨 때 so는 very는 착하기 때문에 it is very cold도 되고 it is a very cold day도 된다 했어. 근데 so는 뭐밖에 안 됐어? 다 까먹고 모르죠. 그쵸?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는 절대 못 쓴다 그랬어요. 자, 어떤 식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얘들 셋이 뜻이 똑같다니까. 무슨 시로써 무슨 시 꾸며준다. 어찌 시로써 어떤 시를 어떤 시 꾸며줄 수 있다. 어찌 어떤 매우 추운 매우 추운 매우 추운 이란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다를 뿐입니다. 매우 춥다, 매우 추운 날이다. 결국 날씨가 춥다고 얘기한 건 똑같죠. 근데 이 베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소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왜? 명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베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서치로 바꿔 쓸 수 있고 왜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다? A such cold day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Such a cold day라 그랬죠. 왜 A such cold day 안 하냐? A such cold day보다는 Such a cold day가 훨씬 발음하기 편하기 때문에 Such a cold day. 그러니까 얘 전부 다 뭐 하려고 왔냐 하면은 얘 꾸며주려고 왔어. 그러니까 She lives in a so big city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She lives in a such a big city.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써도 되는데 very를 써도 되고 뭐 really를 써도 된다 했죠. 근데 이럴 때는 정상적인 위치로 온다고요. She lives in a very big city. Really big city. In a really big city. In a very big city. 근데 search로 바꾸면 위치가 search요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됐습니까? Okay. She lives in a such a big city. 매우 큰 도시에 산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된다 라는 얘기 했고요. My father made cookies. 아버지께서 쿠키를 무슨 시제 만들었고 과거 시제 만들었으니까 쿠키가 맛있었던 것도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여기서 더 붙어야죠. The cookies were delicious. 여기에 사용된 더 쿠키 할 때 더는 무슨 이유로 사용된 더죠? 그렇죠. 아까 그거죠. 됐습니까? 아까 그거 얘기할 때 동일체라 했죠. 동일체를 얘기할 때 더를 붙여야 된다 그랬죠. The cookies were delicious. 그래서 여기에 made하고 were의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일치라고 한다. 그럼 아버지께서 뭐 하셨습니까? made 하셨죠. 무엇을 made 하셨어요? cookies.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맛있었다 라고 부호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바뀌는 거죠. 어떤 쿠키를 만들었다? 맛있는 쿠키를 만들었다. 아이가 빠졌네요. 뭐 대충 써도 알아서 늘 팔로잉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many, much 뭐 얘기하네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케빈? has many friends. 됐습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뭐 나머지 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we We don't have much rain. 그렇죠. 뭐 우리가 사는 동네는 비가 많이 안 내린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는 많은 비를 갖고 있지는 않다겠지만 우리 사는 동네에 비가 많이 안 내려요 라는 팩트를 얘기하는 현재 시제고요. 계속해서 그렇죠. How many apples are there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How much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Kevin has 똑같은 얘기하고 싶었다면 man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a lot of죠. 됐습니까? 오케이. a lot of는 not이 있는 걸 좋아한다고 not이 있거나 물음표가 있는 걸 좋아한다 했어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싫어한다 그랬죠? 얘는 길이가 짧죠. 얘는 길이가 길죠. not 넣으면 문장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물음표 붙이려고 그러면 길어져요 짧아져요? 그렇죠. 비동사가 아닌 경우에 길어지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Kevin has many friends를 쓰지 않습니다. 원어민들은 뭐라고 한다? Kevin has a lot of friends라고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not도 없고 묻지도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거 다 어떨 때 a lot of를 쓰는지 어떨 때 a lot of를 쓰는지 가르쳐줬어. 그럼 we don't have much rain 대신에 we don't have a lot of rain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We don't have a lot of rain. 안 하겠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don't have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we don't have much rain. 만약에 이거는 뭐 많이 비가 내리진 않는다는 뜻인데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다면 we don't have 우리는 비가 전혀 안 내려요 하고 싶어? 그렇죠? 지금은 많이 내리진 않는다. 오긴 오는데 많이 안 내린다고요. 우리 동네에 전혀 비가 안 내린다. We don't have 그렇죠? any rain 하면 되겠죠. 왜 이게 전혀 안 내린다는 얘기냐? 자, 얘랑 얘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하고 We don't have any rain 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비 내린다는 얘기야? 전혀 안 내린다는 얘기야? 전혀 안 내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내리긴 내리는데 많이는 안 내린다는 표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해석의 뜻이 much가 들어갔을 때 we don't have much rain과 we don't have any rain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확한 해석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many, a lot of로 3번 문장에 how many apples are there 할 때 many를 a lot of로 바꿔 쓰겠어요? 안 바꿔 쓰겠어요? 절대 안 바꿔 쓰겠죠. 그렇죠? 얘는 a lot of로 안 바꿔 쓰는데 절대로. 개수를 물어볼 때는 항상 how many. 얘도 마찬가지 a lot of로 바꿔 쓴다? 안 바꿔 쓴다? 안 바꿔 쓴답니다. 물어볼 때는 절대 안 바꿔 써요. how랑 붙어 있을 때는. how a lot of apples 이런 거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uch people visited the island 라고 하는데 much가 잘못했어? people이 잘못했어? much가 잘못했죠? 그쵸? not 있습니까? 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고쳐쓴다? visited the island 보다는 어떻게 쓴다? a lot of people visited the island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Many people은 어색합니다.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지만 얘는 A lot of people visited the island. 아일랜드에 S가 소리 안 난다는 거. 아일랜드의 뜻은 섬이죠. 요는 아시리라. 아이슬랜드 아닙니다. 어? 선생님 아이슬랜드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어 그래 이거 들어봤겠지. 아 참 이거 고유한 이름이니까 이렇게 써야죠. 됐습니까? 이게 아이슬랜드입니다. 됐습니까? 아이슬랜드가 더 추운 동네일까요? 그린랜드가 더 추운 동네일까요? 그렇죠. 그린랜드가 더 추운 동네예요. 속였습니다. 속였어. 여기가 더 따뜻해요. 눈치가 빤하죠. 오케이. 여기는 그래도 좀 풀도 좀 자라고 그래도 그나마 좀 살만해. 여기는 엄청 추운 동네입니다. 전부 다 고위도 지방이에요? 저위도 지방이에요? 그렇죠. 고위도 지방이라고 하죠. 어떨 때 고위도라 그럽니까? 그렇죠. 태양을 쳐다볼 때 고개를 태양을 자 이렇게 지구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양을 쳐다볼 때 고개를 얼마나 들어야 될까? 거의 안 들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태양의 고도가 낮으면 고위도라고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서 있어.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진 않겠죠. 이건 누워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사람이 태양이 보려고 그러면 고개를 거의 90도 들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고위도, 저위도 이런 것들, 뭐, 다 알죠? 네. 그쵸. 오케이. 뭐, 그런 얘기 반갑고요. 그 다음에, 뭐, 배탈 났겠네요. 이번 문장은. 그쵸?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자, 2는 내 안에 뭐 있다라 했더라. 그렇죠. 왜 어떤 표정이라서? 그렇죠. 됐습니까? 뭐 이런 표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매우야, 너무야. 됐습니까?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을 준비됐죠? 가볼까요? I ate too much ice cream yesterday. 이 안에 not 있다 했죠? a lot of 안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too, a lot of 이런 건 없어. too many, too much 이렇게만 씁니다. 아까 개수 물어볼 때도 how many나 how much만 쓴다 했죠? how, a lot of 없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마찬가지 too, a lot of 이런 거 없어요. too many, too much 이것만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I ate too much ice cream yesterday.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생겼단 얘기야? 안 좋은 일이 생겼단 얘기야? 뒤에 이어질 내용은? 그쵸. 안 좋은 일이 뭐 배탈 났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뒤에 이어지겠죠. 너무 많이 먹었대잖아요. 됐습니까? 뭐 살이 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뭐 2kg가 늘었 2kg 너무 많이 늘었네. 한 500g 늘어났더라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유학생들이 되게 심각하게 쳐다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머치가 잘못했나요? 차이니즈가 잘못했나요? 레스토랑트가 잘못했나요? 머치하고 머치가 잘못했습니까? 응? 네? 머치가 잘못했습니까? 그 잘못한 놈이 한 놈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두 놈이죠. 누구랑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머치랑 레스토랑 둘 다 잘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뭐 맨이나 머치 둘 중에 한 얼라더브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얼라더브 생각 말고 바르게 고치면 there are restaurants 해야 되겠죠. There are many Chinese restaurants. 됐습니까? 잘못한 놈이 한 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not 없죠. 내 안에 not 있다.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쓰는 게 정상이다. There are a lot of Chinese restaurants.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hurry up, we don't have many times. 저 뭐하래요? 손으로 그랬죠? We don't have many times. many가 잘못했어? times가 잘못했어? many. 그러면 many만 잘못했습니까? 그럼 many를 뭐로? much로 바꾸면 되겠죠. We don't have much times. 둘 다 잘못했죠. 무슨 many만 잘못했냐? much time이죠. 이 똥가 아니더라. Hurry up, we don't have much time. 무슨 much times가 이 세상에 어딨냐? 어? 시간이 많지 않다며.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뻔해. 그냥 뭐 하나만 딱 고치고 지나갑니다. 그쵸?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문제가 2번이었습니다. 잘못이 한 놈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셋 다 잘못할 수 있고요. 넷이 잘못할 수도 있고요. 넷 중에 한 놈만 잘못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전돼서 좀 이따가 마지막에 정리 문제 시험 칠 때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사기를 칠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옥장판을 팔려고 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문장에 many나 much를 포함시켜서 다시 쓰라고 했는데요. 일단 없는 뜻은 누가 뭐 안 됩니까? 우유가 없대죠? 어디에? 그렇죠. 그럼 이거는 many나 much를 바꾸면 우리말 뜻으로 어떻게 해석하란 말입니까? 병 속에 우유가 없다. 우유가 많이 있진 않다. 이 말 하죠.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milk in the bottl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re is much milk. 많은 우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I가 so 했는데 뭘 so 했어요? Where? On the playground. 그래서 내가 운동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봤던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라? I saw students on the playground. Not 있습니까? 내 안에 not 있다? 내 안에 not 있다. 얘는 뭐가 있나요? 어? Did가 내 안에 not 있답니까? Few나 Little이나 Hardly나 without 이런 것들이 내 안에 not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부정어에 도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모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거 이걸 보고 내 안에 not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ot도 없고 내 안에 not 있다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여기는 원래 many 말고 I saw a lot of lots of students on the playground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원어민들식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many나 much를 꼭 이용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그가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표현을 하라는데 누가 he가 무엇을 많은 실수를 뭐 했다? 만들었다. 저질렀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mistake는 mistakes라고 쓰는 거 본 적 있나요? 본 적이 없나요? 그렇다면 he made much mistak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mistakes를 본 적이 없는 이유는 영어가 짧아서 그렇죠. 배움이 he made many mistakes입니다. mistake는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he made many mistakes. 어 mistake 한다 안 한다? 한다란 얘기죠. 됐습니까? mistake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같은 말로는 뭐가 있습니까? error가 있죠. error. He made many errors. 됐습니까? 오케이. 뭐 스포츠 경기 보면 뭐 특히 야구할 때 error라는 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실수했을 때 범실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안 봐서 모르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가 먼저 보이죠? 어디에 그 꽃병 속에 누가 뭐한다? 많은 꽃이 있다. 꽃이 많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말 이거는 뭐 우리말스럽게 한 거고요. 영어스럽게 하면 많은 꽃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re are many flowers in the vase 하면 되겠죠. There are many flowers in the vase.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너무 많은 설탕을 됐습니까? 무엇을 너무 많은 설탕을 됐습니까? 우리말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무 많은 설탕을 그것을 뭐 하지 마라? 그러면 don't eat too much sugar. 그렇죠. Don't eat too much sugar. 됐습니까? 그래서 too much, too many, too much talker가 누구야?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박찬호씨도 아까 아닌가요? 예능에 too much talker 이렇게 나오던데. 오케이. 저 TV를 유튜브를 너무 보시고 TV는 안 보시는 분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걸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다 이제 앞으로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맞나? 오케이.